오늘이 제가 주재하는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인데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건국 이래 최고 등급인 AA2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제가 애타하는 것은 이번 신용등급 상향에는 우리가 제시한 혁신에 대한 신뢰가 미리 반영되었다는 점입니다. 구조개혁이 후퇴하면 신용등급을 다시 하향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신뢰와 믿음을 잃어버리기는 쉬워도 회복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옛말에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한결같은 이가 진실된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코 저 개인 대통령의 것도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이 국민 경제 살리기와 국민의 안전입니다. 테러 방지법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통탄에 가까운 일이고 국회와 정치권에서 호소하는 이들의 간절함을 지금 듣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또한 참담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기만 합니다.